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5월 19일, 자, 5월 셋째 주 경마,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벌써 5월도, 중반부로 치닫고 있습니다. 금주 금요 경마는, 배당이 좀 나올 경주가 상당히 포진이 돼 있습니다. 액면상으로는 인기 1위로 팔리지만 불안한 인기 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이 예측이 됩니다. 열심히 또 준비했으니까 좋은 성적이 있으리라고 믿고 출발하겠습니다. 자, 5월 이 날짜를 일요일이 아니죠.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짜가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날짜를 안 고친대요. 자, 5월 19일 금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입니다. 제주 경마 2경주, 3경주, 7경주, 부산은 2, 3, 6, 7 비슷하죠. 숫자가 제주 2, 3, 7, 부산 2, 3, 6, 7. 메인 승부는 제주가 3경주, 7경주고요. 부산은 6경주와 7경주가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계좌에다가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을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주 당일은 좀 혼잡하니까 하루 전에 오늘 요 영상 보시고 난 후에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넘버원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입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엄지척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첫 번째 달랍박스 승부인데요. 자, 9번마 금화스타리 요거 우리가 데뷔전에서 놓고 때려가지고 억지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뽀드시 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장기 공백이 좀 있어요. 11월 18일 경주에 정우주 기수가 타고 5일 오착을 한 다음에 휴양에 들어갔는데 휴양 갔다 와서 능검을 받는 그런 모습이 뭐 일견 경주 기록도 좋고 하지만 기승기수도 뽀식이 2호식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금화스타리. 자, 요게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기존 마필들하고 능검도 띄어가지고 4착 착순의 의미는 별로 없지만 기록도 상당히 좋게 끊어갖고 나왔어요. 1분 02초 3. 자, 문제는 선행을 나가서 이 정도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데뷔전에서도 앞에 선행을 나가서 버텼죠. 데뷔 이전 차에 인기 1위 팔리고 선행을 못 나가니까 걸음이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9번마 금화스타리가 과연 이번 경주 선행을 편하게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바로 옆에 10번마 퍼펙트 위너라는 마필도 일단 푸다닥거리고 앞에 붙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문제는요, 3번마 저스트 비 해피입니다. 최상현 기수가 주행심사 다실바 받은 거를 최상현이가 받았습니다. 다실바 기수가 왜 안 타고 최상현이가 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아디오스 찰리 자마죠, 요 놈은. 게이트도 잘 받았고, 능검 시 순발력도 보여줬습니다. 금화 미스틱하고 같이 받았는데, 이 저스트 비 해피도 주행심사 모습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데뷔전에서 기대를 좀 했는데 발주도 늦었고 꾸역꾸역 올라오다가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휴양 갔다 와가지고, 자, 요놈도 장기 휴양이죠. 3번만 just be happy. 이놈이 기습 선행을 나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경주 1200m를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로 가지고 가는데요. 부산 이경주죠. 자, 오늘 첫 번째 A급입니다. 예측권 10장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9번 마 금화 스타리를 뒤로 돌려놓습니다. 9번 마 금화 스타리를 돌려놓고, 자, 달러박스 한놈 노리는 놈과, 자, 이 3번 마 Just Be Happy 한 방으로 가져가든, 아니면 3번 Just Be Happy를 아예 대가리로 놓고 공략을 하든, 자, 어차피 3번 마 Just Be Happy는 꼭 챙겨가셔야 될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부산 이경주에서 여러분들께 일단 추천드리는 한 마리는 3번 마 Just Be Happy. 자, 인기 순위 1위가 9번 금화스텔이고요. 2위가 11번 골든 캠프입니다. 자, 이 골든 캠프도 직전 경주에 우리가 짭짤하게 찍어 먹었던 그런 마필인데, 자, 요번 경주 코스도 외곽으로 밀렸고, 이게 마필이 좀 주막땡이 많았죠. 437km. 현장에서 살이 좀 쪄갖고 나와야 되겠고요. 직전 경주 윤영석이가 잘 탔습니다. 약간 어부지리성도 있었고요. 뭐 직전 경주 남들이 덜볼때 한탕 찍어 먹었는데, 11번 마 골든 챔프도 대가리감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마리 딱 추천드리는 마필은 3번 마 저스트 비 해피. 여러분들이 요거 꼭 챙겨가시고, 자, 요놈과 더불어서 달러박스 한 놈에다가, 자, 완짱 중배당으로 한번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첫 번째 승부 뭐 무난하게 적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는 바로 그 다음 경주인 부산 3경주로 들어갑니다. 2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이제 3경주인데요. 국산 육군 1400입니다. 별정 A형이고요. 혼전입니다. 능력이 고만고만고만해요. 능력이 고만고만고만한데, 먼저 현장 인기도 먼저 한번 볼까요? 부산 3경주 제가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자, 이 변마 편성이다. 내가 대가리다 하고 제가 달러박스 한 놈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 사전 인기도 보면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자, 부산 3경주 오늘 두 번째 A급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자, 현장 가면 아마 이 3번마 원더풀 임팩트가 대가리로 팔릴 것 같습니다. 자, 원더풀 임팩트. 계속 한타가 부족한 마필이에요. 3착, 3착. 선행을 편안하게 나가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도 저도 아닌, 약편성을 만났고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3번마 원더풀 임팩트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대가리로 믿고 때리기에는 불안감이 있다. 자, 직전, 직직전도 3착, 3착. 권오찬이 최시대. 열심히 갖다 조지고는 딱 한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3번마 원더풀 임팩트를 또 이겼던 마필이 바로 이 8번마 가속제일이죠. 8번마 가속제일. 송경인이가 타고 있는데요. 이 마필도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와야 들어오는 거죠. 직전 경기 앞선에 잘 붙여가지고 발주가 좋았어요. 원래 발주가 느린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기 느닷없이 발주가 탕 튀어나오면서 퍼플라인이 앞선을 정리하고 가속제일이 2차에 갖다 붙였어요. 바람도 많이 불었습니다. 6.4배.
자, 임성실이가 타고 있는데, 임성실이가 아마 요번 주 경마 끝나면 이제 마방 개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 승부가 필연인 그런 기수고요. 자, 8번 마 가속제일도 요번 경주에 명함을 좀 내밀 수 있는 마필이고, 자, 이 9번 마 위대한 선택입니다. 이용락 기수. 직전 경주에는 말이 떨어졌죠. 2월 10일 경주, 그래갖고 주행 중지가 돼버렸는데, 그 정경주 뛰는 거를 보면 서강지 기수가 선입견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출주 공백은 좀 있지만, 자, 요거는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장기 공백에 휴유증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다. 자, 체중이 많이 빠졌거나 너무 많이 쪄 있으면 곤란하겠죠. 뭐 453kg인데요. 적절한 체중이 유지가 되어 있다면, 자, 이용락 기수의 마이너스 4kg 감량 이점까지 해서 바로 전전 경주에 서강주 기수가 타듯이 선입견계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매니피새끼죠, 이것도. 거기에 비크루즈 마주님의 마필입니다. 제가 그 비크루즈 마주님 말씀드렸죠. 조철이 제주도에서 저의 말을 위탁을 해놨던 그 브리더스 클럽이라는 승마장의 회장님의 마필입니다. 비크루즈 마필. 9번 마 위대한 선택. 자, 요놈은 제가 거기 있을 때 훈련시킨 걸못본것 같은데. 아무튼 기본 능력은 이 정도 조파님은 여기서 대가리가 와도 이상할 게 없다. 자, 9번 마 위대한 선택. 자, 요건 한 마리 꼭 챙겨 가시는 마필이고요. 자, 요놈 이외에 뭐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3번 마이 원더풀 임팩트가 아니고 9번 마 위대한 선택에다가 거기에 또 달러 박스 한 마리 완세트 완짱 한 방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당도 지금 상당히 짭짤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선취입전개가 가능한 이 달러박스. 이번 부산 3경주가요. 상당히 페이스가 느린 그런 경주입니다. 선행을 가봐야 뭐 마땅한 선행마필도 없는데 6번 마 애니싱스 백판짜리죠. 요놈이 못 가면 글쎄요 뭐이 가속제일도 밀고 나갈 수 있고 위대한 선택도 밀고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뭐 선행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전부 느려 터진 마필들이기 때문에 페이스가 상당히 느린 그런 경주다. 여기까지 생각하시고, 자, 부산 3경주 역시 2경주에 이어서 노리는 달라박스 한 놈, 거기에 9번 가속제일 한 놈,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3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6경주와 7경주죠. 메인 승부, 이제 후반부에 메인 승부 두개 들어가는데요. 자, 요거 6경주가 마필 8마리 단출한 출주인데, 상당히 재밌게 짜여져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어떤 놈 하나 대가리 믿을 놈이 없는데, 이게 사전 인기도는 아마 2번 마 펜스타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또 팔릴 것 같아요. 자, 이 2번 마 펜스타 아주 고마운 마필이죠. 지금까지 총 7전을 뛰면서 딱 1승이에요, 1승. 1승에 2착 2번. 7전 1승에 2착 2번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에 요놈이 또 깜빡이로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데요. 항상 끝걸음이 부족한 마필입니다. 끝걸음이 항상 부족해요. 1200을 뛰어도 그렇고, 1300을 뛰어도 그렇고, 1400을 뛰어도 그렇고, 경주거리가 짧아진 분은 버텨야 되는데,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한타가 부족한 마필이에요.
그딱한번 대가리 칠때 12월 11일 경주에 약편성에서 선행 가서 버텼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나올 때마다 인기 1위인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게. 그런데 요번에 떡하니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2번 게이트에 최시대라. 자, 경주거리는 1200으로 줄어들었지만, 선행을 나가서 버틴다는 담보를 하기가 힘듭니다. 자, 1번 마 고운 클래스도 직전 경주에 덜커덕하면서 늦발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 뭐 3번 마 스카이 마운틴도 그렇고요. 뭐 이번 경주에 선행 마필들이 1, 2, 3, 4번 플레이 더 인디도 선행력 있죠. 5번 마 블루 스카이도 분명히 앞선 능력이 있습니다. 6번 마 달에 올린 광대도 직전 경주 외곽 2번매까지 올라와서 일찍 붙어가는 모습입니다. 7번 마 감동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선행 경합을 이용해서 추입으로 좀한 칼, 날릴 수 있겠다. 거기다 이유식 기수까지 올라가서 얘까지 아마 팔리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머리가 아픈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부산 6경주 조철의 첫 번째 메인이다. 뭔가 있겠죠, 노리는 게. 자, 대가리가 2번 마 팬스타가 대가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안한 인기 1이다. 불안한 인기 1이다. 항상 끝걸음이 부족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부산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달러박스 예측권 20장. 자, 이건 상한간방 걸렸습니다. 상한간방 걸렸으니까 2번 마 팬스타를 놓고 사는 경마 팬들이 많기를 바라면서 자, 우리 조철 스타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은 자, 2번 마 팬스타가 현장에서 아무리 팔려도 뭐 강하게 바람이 불 거예요. 인기 1위로 강하게 바람이 불것 같은데. 자, 우리는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메인 승부의 대가리 아나짜리 조철이 심각하게 하나 조용히 뽑아놨으니까 기다리시면서 조철의 달러박스 첫 번째 메인 부산 6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한가 한번 가시자고요.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메인이죠. 부산 7경주입니다. 연타로 그 다음 경주인데요.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자, 이것도 머리가 아픈 경주죠. 남들은 머리가 아픈데. 자, 우리는 노려볼 만한 마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다. 자, 이번 경주는 딱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장에서는 한세배 나올까요? 5번 마 벌교의 꿈. 항상 아쉬움을 좀 남기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 또한번 선행 찬스를 만났습니다. 선행. 직전 경주에 박재희 기수가 대길이 팔리고는 우리 승리 매직팀을 대가리로 놓고 벌교의 꿈이 대길이로 팔렸는데 부러졌습니다. 선행을 갔을 때나 아니면 못 갔을 때나 최근 들어서 두번 경주 모습이 지극히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인기만 빨아먹고 인기 대가리 팔렸죠. 그다음에 인기 2위 팔렸어요. 자, 이번 경주 다시 인기 1위입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메인 승부의 팬스타와 마찬가지로 자, 요거 7경주 메인 승부의 대가리. 자, 이 5번 마 벌교의 꿈 역시 의심할 수 있는 인기 1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산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두 번째 메인인데, 자, 5번 마 벌교의 꿈. 이게 그 마주님이 뭐 전남 벌교 쪽에 계신 분인가요? 이 벌교 시리즈들이 꽤 있는데요.
아무튼 인기 1위 많이 팔려라. 예. 자, 8번마 서부 빅스텝입니다. 요놈 두 놈이 아마 현장 가면 깜빡이가 깜빡깜빡 거리는데, 이 깜빡이를 믿고 금방 때릴 수 있겠느냐? 그래도 이둘 중에는요, 8번마 서부 빅스텝이 훨씬 낫습니다. 벌규의 꿈은 어차피 앞에 갖다 대면서 끝걸음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8번마 서부 빅스텝은 직전 경주에 최시태 기수가 마피라고 상당히 싸웠습니다. 끌리는 바람에 아주 힘든 그런 경주 전개를 펼쳤던 8번마 서부 빅스텝. 자, 그래도 결국은 대가리를 끌고 들어왔어요, 최시태 기수가. 자, 요번 경주는 직전 경주 마냥 그렇게 끌리지만 않으면 8번마 서부 빅스텝에 입상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경주다, 말씀을 드리고. 자, 5번마 벌교의 꿈, 현장에서 아마 많이 팔릴 텐데, 요거 부러지면서, 벌교의 꿈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자, 우리 달러박스 배당, 달러박스 한 놈, 야리꾸리 한놈 숨어 있는데요. 이게 안 팔려요. 이게 안 팔려요. 땡큐죠, 땡큐. 자, 여기에 붙여서 일단 8번 서부 빅스텝이 완짱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5번마 벌교의 꿈, 현장에서 많이 팔려라,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부산 메인 승부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봤고요. 자, 제주 경마는 2경주, 3경주, 7경주입니다. 오늘 제주 경마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함께 했던 그런 경주도 하나가 섞여 있고요. 재밌는 경주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현금으로 계좌 이체 하셔갖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좀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내일 경주 당일에는 좀 바쁘니까요. 자, 그리고 월정액 한달 문자 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한 달에 36만 원이죠. 12회죠. 4주간. 3만 원씩 12회면은 36만 원입니다, 한 달. 자, 그런데 월정액으로 가입하시면 16만 원 할인이 돼서 20만 원입니다. 거의 반값이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고, 월정액이라 그래서 뭐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이게 아니고요. 4회, 월 4회, 금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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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 월정액 한달 문자 20만 원, 아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만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좀 남겨주시고,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이경주인데요. 제주 이경주는 깔끔하게 우리 찍어먹기 승부로 한번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주 이경주입니다. 이게 제가 이거 수요 프레시에서 3경주를 했던가요? 한것 같기도 하고 안한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이 현장 가면은요, 3번마 별빛의 광이 아마 인기마로 팔리긴 팔릴 건데, 믿어 못 믿어로 현장에서는 팔릴 겁니다, 아마. 자, 제주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A급인데요. 예측권 10장 찍어먹기 들어갑니다. 자, 3번마 별빛의 광이 대가리로 팔리긴 팔리는데, 현장에서는 조금 배당판이 붕뜰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7번마 장전 여신이죠. 직전 경기에 장전 여신이 이겼어요, 별빛의 광한테. 근데 왜 대가리가 팔리겠습니까? 자,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3번마 별빛의 강 사차겠고, 이 7번마 장전 여신이 3착으로 이겼어요. 자, 장전 여신은 코스 이점으로 곱게 쫓아가다가 직선에서 색달치고하고 꾸머름한테 따이면서 3착이었고, 자, 이 1번마 별빛의 강은 경주가 상당히 꼬였습니다. 중간에 이 3번마 미소공주라는 마필한테 자리를 뺏기고 내주고 하면서 그런 과정에 후미권으로 좀 밀렸습니다. 후미권으로 좀 밀렸어요. 이때 이 3번이 미소공주가 아니라 여기서 3번 색달최고죠. 이성민 기수한테 자리를 뺏기면서 자, 임재강 기수가 후비권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올라왔는데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는요, 이 3번마 별빛 최강이 대가리다. 직전 경주 같이 뛰어서 이겼던 2번마 장전 여신이 아니고 7번마 장전 여신이죠. 자, 3번마 별빛 최강을 대가리로 가는 그런 경주인데요. 자, 이 3번마 별빛 최강을 놓고요. 자, 물론 이 7번마 장전 여신도 좀 챙겨는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정작 노리는 놈은 아나짜리. 짭짤한 배당이 또한 놈이 있기 때문에 3번 별빛 최강을 놓고, 짭짤한 중배당입니다. 중배당. 자, 그 중에 하나. 좀 W 마필 여러분들께 하나 또 우리 또 조철의 징검다리를 들어오신 분들께 서비스 개념입니다. 이거 9번마 여신 강림 요 마필도 배당이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데 진로가 상당히 막히면서 아쉬움을 좀 남겼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9번마 여신강림은 뭐 삼복이나 삼상 같은 거꼭 챙겨가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자 3번마 별빛 최강 요 놈을 놓고 아나짜리에다가 찍어먹기 한방 짭짤한 배당으로 들어갈 테니까요 제주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가 3경주와 7경주죠. 자, 제주 3경주입니다.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35점. 아, 요 경주가 수요 프레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아, 박 터지는 경주라 그랬죠. 상당히 혼전 경주인데, 자, 역시나 오늘 사전 인기도 나온 거를 보니까 후끈 맞죠? 자, 오늘 3경주.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첫 번째 메인. 자, 당연히 달러 박스를 놓고 때리는 경주인데요. 당연히 달러 박스를 놓고 때리는 경주예요. 제가 어제 수요프레시에서 인기 대가리 팔리는 9번마 색달미소가 왜 불안하고 인기 2위 팔리는 노건제일이 왜 불안하고, 인기 1, 2짜리가 왜 불안한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주 3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는요, 길게 말씀드릴 거 없이 어제 방송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 이 안에 조철의 해설이 마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제주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번 상한가 갈 테니까요. 자, 수요 라이브 방송 어저께 수요 프레시를 꼭 참고를 해 주시면서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제주 7경주. 오늘 마지막 승부, 제주 7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제주 칠경주도 역시, 네, 어디 갔습니까? 자, 제주 칠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자 마지막 승부처인데요. 최적의 조건을 만난 박성광 기수의 1번 마 멘탈을 놓고, 한방 시원하게 예측권 20장 찍어 먹겠습니다. 대우 1번 마 멘탈, 우리가 데뷔전부터 조철이 요놈 갖고는 좀 마명 이름이 멘탈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 이게 데뷔전에서 아마 인기 순위 한 3위, 4위 정도 팔렸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역상복 대가리로 자, 박성광을 놓고 우리가 멘탈을 잡자.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역상복으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뭐, 요번 경주는요, 어차피 현장에서, 인기 1위 팔리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뭐 별로 필요가 없죠. 이제 빨리 1군에 올라가야 될, 그럴 마필인데, 최근 경주 모습 보면, 뭐, 꾸준하게 띄워주고는 있는데, 뭔가 한타 예전의 폭발력이 안 보입니다. 이제 상위군에 올라갈수록 상대들이 세진 거죠. 자, 박성광 기수 기승했고, 1번 게이트에 문짝을 받았고, 아직까지 부담 중량도 54kg밖에 안 됩니다. 최적의 조건이죠. 조건이 이빠이다. 자, 요번 경주는 무조건 1번 마 멘탈, 뭐 남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멘탈을 놓고 찍어먹기가 들어가야 되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칠경주입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자, 1번만 멘탈 믿고 들어가십시오.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선행마다 뭐 특별한 마필이 없어요. 뭐 이게 10번만 돈마시나 정도가 앞에 가는 마필이고 나머지는 다 선취입전계로 가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요번 칠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은요. 적중 우선으로 제가 마번을 보냅니다. 적중 우선. 큰 배당은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마권을 압축을 해서 들어가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1번 멘탈을 놓고 딱 걸린 한놈 있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제주 칠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칠경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 실전 배팅 승부처 알아봤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하루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경주도 몇 개가 있지만, 어려운 경주 중에서도 한두 개 제가 승부처로 고른 경주가 있을 거고요. 자, 어제 방송드렸던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보시고, 거기 뭐 김기경 위원님 예상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신재주 위원이 또 심혈을 기울여서 골라서 뽑은 예상도 같이 수요 프레시에서 같이 되니까, 내일 그 경마하시기 전에 어제 방송했던 조철 스타일 수요 프레시 라이브 방송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자, 승부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물러갑니다. 제주 237, 부산은 2367. 메인 승부가 제주 37, 부산 67.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3년 5월 19일 금요 경마, 현장 예상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